그 살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살은 다 있습니다. 도화살이냐 뭐 여러 가지의 살이 수십 개의 살이 다 있지만 도화살은 남자들이 잘 딸고 남자의 연을 많이 잡는 살을 도화살이라 하고 그래서 또 그 남자고 꾸준히 못 가는 게 도화살입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이성의 관심을 좀 끄는 살이기도 하지만 정작 이제 연인을 만나면 또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평생 가야 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살이지요. 도화살을 가진 여성들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 좀 관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주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 행동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도화살은 피부에 나오고 사주에 나옵니다. 사주에 나오고 피부의 색이 많이 나오는데요. 유난히 여성의 피부가 유난히 맑고 흰 분들이 도화살이 많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흰 피부 그리고 뭐 애교살, 눈웃음 치고 약간 좀 눈이 처지고 막 이런 것도 맞나요 지금? 그거는 관상학에 뭐 애교살이 있어서 도화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나타나는 도화살을 많이 도화살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제 선생님 따라 보는 눈이 각지각색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점을 보는 방식이 다 틀리듯이 보는 눈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도화살은 쾌히 그걸 원하는 자체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아, 예. 요즘 막 도화살 치면 유튜브에 그런 것도 있어요. 도화살 메이크업, 도화살 올리는 방법. 예. 그래서 일본에는 그 파운데이션이나 메이크업을 할 때 흰색을 많이 하죠. 네. 눈에 띄고 밝게 보기 위해서 좀 쉽게 말하면 상큼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요. 근데 피부가 아주 검은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일종의 황인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황인종도 맑고 이쁜 사람들은 다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유난히 도화살 있는 사람은 이 제자들이 보는 눈에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도 나타나는 분이 계시고요. 검어도 도화살이 있는 분이 있죠. 사주에. 사주에. 네. 도화살이 있으면은 좀 뭐 도화살 있으신 분들 주로 뭐 연예계 아니면 화류계 이쪽이 좀 많을까요?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의류를 몇 번씩 갈아입는 직업을 많이 갖죠. 도화살이 있는 분들은 정착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태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떠납니다. 내가 정을 주고 사랑하는 남자는 떠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남자가 계속 붙죠. 그리고 도화살이 있는 분들이 약간 좀 봉건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주는 사람을 꼭 잡으려고 하고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도 그 남자를 내 소유로 만들지 않으면 그게 양에 차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진짜 남자는 진짜 끊이지 않고 만나는데 짧은 만남만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날 또 안 좋아하고 네. 이런 사람들은 도화살의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도화살도 있고 또 대중에 보면은 조상의 문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주가 여러 남자를 만나서 혼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 세대에는 친구를 좀 많이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친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흉이라고 말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알고 결혼하는 것이 이혼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꼭 풀고 남자를 만나는 것이 혼인을 해도 가정이 깨지지 않고 오래 갈 거라고 제 판단에 섭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도화살을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검색을 하세요. 네. 도화살을 올리고 싶어하고 도화살을 갖고 싶어하는 젊은 층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선생님께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직업이 규천은 없지만 직업상 사람이 많이 따라야 되는 거와 남자가 많이 따라야 되는 거는 분명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도화살을 굳이 원한다면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원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한테는 득이 크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도 그만큼 많거든요.